아, 무생채 있었으면 딱인데, 그치? 오, 맛있겠다. 오늘은 냉털 시간인가? 냉털. 맛있다. 역시 비빔밥은 진리야. 안 뜨거. 매운 냄새가 확 난다, 근데. 라면에 비빔밥 조합이 잘 맞는 건가? 라면도 괜찮지. 와. 역시 우리한테 라면은 빠질 수 없어. 맛있어? 이 라면 왜 맛있냐? 무겁데? 싸고 맛있어. 사면 거 아니야, 근데? 맞아. 김치 줘? 야, 먹게. 고기를 안 넣어도 맛있다, 비빔밥. 버섯 때문인가? 버섯과 계란의 그 노른자, 노른자의 맛. 아, 이 라면만의 좀 매운맛이 있어. 살짝. 잘 볶아줬다, 진짜. 각자 그 맛이 지금 살아있어. 집 고추장이야? 맛있네. 그 시 큰어머님이 주신 마지막이야. 전라도 고추장? 나물 듬뿍 익은 게 맛있어. 듬뿍. 밥량보다 이 나물 양이 훨씬 많은 거 있지. 새싹 넣어도 맛있겠다. 새싹 비빔밥. 근데 여기도 애기 상추 들어있잖아, 애기 상추. 입맛 없을 때는 비빔밥이 최고야. 여름엔 비빔밥이지.
아, 잘 먹었다 그래. 구독 좋아요, 구독 좋아요, 구독 구독 좋아요.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